대구 근대 골목투어 2코스, 그중 유명한 대구 계산성당입니다. 서울 명동성당, 전주 전동성당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성당이고요. 또 경상도 지역 최초의 천주교 성당입니다. 근데 그보다도 이 안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도 유명합니다.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결혼식에 관련된 일화인데요. 그 유명한 주례사죠.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지영이 양의 결혼식. 그래서 그때 하객들도 웃고 아버지의 반대로 마음이 무거웠던 유경수 여사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. 1950년 12월 12일입니다. 그 당시 주례를 맡으신 분께서는 이 두 분을 몰랐답니다. 그래서 이름만 보고 아, 영수가 남자고 정희가 여자겠구나 이래서 그 주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. 이 일화가 더 재밌는 이유는요, 주례 선생님이 대구 시장님이셨는데 그 대구 시장님 조남이 허억 시장이십니다. 대구 계산성당, 그리고 이곳 대구 근대로 여행, 대구 골목투어 이 코스는 바로 저쪽에 그 선교사들의 집이 있었던 청라언덕, 그리고 3일 만세운동 골목, 그리고 이곳이 대구 제일교회니까 개신교하고 이 천주교가 지금 마주보고 있고요. 그리고 바로 저쪽으로는 저항시인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고택, 그리고 또 국권을 되찾자 국채보상운동의 서상돈 고택이에요. 우리나라 근대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, 대구 시티투어 2코스입니다.